서울과 가장 가까운 신도시는 어딘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곳이 떠오르겠지만 사실 행정구역이 서울에 걸친 신도시가 하나 있죠. 서울 성남 하남이 뭉친 위례 신도시입니다. 오늘은 위례 바로 옆에 복정지구로 갑니다. 엘리프 남이대역 에드표래 조금 멀리 보이지만 가까이서 본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일단 이 친구 사주팔자부터 보죠. 엘리프, 자네는 계룡건설 가문이군. 남이래역, 여기 엄청 가까운가 보구나. 에듀, 오, 주변에 학교가 있어? 보통 초등학교가 있을 때 에듀 씁니다. 포레, 산은 산이요, 숲도 산이로다. 어디 산에 살짝 걸쳤다는 거죠. 먼저 지도를 잠깐 볼게요. 우리는 성남 복정지구에 있습니다. 근데 위례 신도시와 딱 붙어있죠. 약간 소등심과 살치 같은 관계예요.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고기를 못 먹었다고? 아까 이름을 풀어본 대로 남이래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8호선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가다가 분당선, 3호선, 9호선, 2호선, 갈아탈 노선이 많아요. 역까지 가는 길에 유치원, 초등학교 부지도 있어요. 학교는 26년 예정인데 그래서 에듀가 들어간 거죠. 자, 에듀와 포레를 실물로도 느껴보시죠. 이걸 서라운드 수태권이라고 홍보하더라고요. 매미 울음소리도 돌비 5.1채널로 듣는 거죠. 자, 위례와 생활권을 완전히 공유합니다. 스타필드도 같이 있어요. 위례 트램이 남이래역까지 뚫리니까 타고 오면 금방이죠. 서울 들어가는 위례 신사선도 계획도 있고요.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쪽으로 보면 어딥니까? 파크아비오 너머로 보이는 저곳. SRT의 출발역, GTX의 동남권 거점 수서역입니다. 설마 이게 위신선보다 빠를 줄은 몰랐는데. 일단 동탄 수서 구간이지만 개통을 하긴 했어요. 아파트 다 지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전체 500가구 살짝 넘고 모두 전용 84로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가격이고 제가 싸다 비싸다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냥 각자 주변과 비교해서 판단해보세요. 사전청약대랑 비교하면 8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근데 계약금이 20%인 게 허들이 될 것 같아요. 중도금이야 일단 집단대출로 충당하겠지만 계약금은 각자 마련해야 되잖아요. 한 2억 돈은 내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저는 서울에 사는데 서울 사람들은 청약 못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성남에서 미달이 뜨면. 자, 물량 대부분인 84A는 무난무난한 4베이 판상형입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가는 길에 일단 팬트리 하나 있고요. 거실, 주방은 마통풍 구조죠. 안방 안쪽으로 보면 드레스룸이 되게 커요. 저처럼 옷이 몇 벌 없는 사람들은 게임방으로 써도 됩니다. B는 탑상형인데 거실이 이면 개방이 아닌 게 아쉽죠. 안방은 독특하게 안쪽으로 복도가 짧게 있는 구조인데 저쪽도 공간 활용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커뮤니티는 스카이라운지, 수영장, 조식을 제외한 보편적인 것들 다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 마음에 드는 건 경로당. 요즘 자꾸 시니어 클럽 같은 용어를 쓰는데 정겨운 경로당이 있습니다. 서라운드 숲세권이니까 자연과 하나 되는 배치입니다. 부지 모양이 힐다랗다 보니까 동 배치도 길쭉해졌는데 주변에 시야를 막는 게 없어서 답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배치도는 세원아의 아래쪽에 남향입니다. 주목할 만한 건 부출입구가 로터리 구조예요. 이쪽이 남위례역 방향이거든요. 통행량이 많을 텐데 회전교차로라서 다행입니다. 그냥 교차라면 신호에 섰는데 뒤에서 빵빵대고 난리거든요. 내 뒤에서 빵빵대지 말아라. 너지. 이번에 제도 바뀐 거 아시죠? 신혼특공에 신생아 우선공급 생겼고 배우자 청약까지 합칠 수 있고 당첨유력도 안 따지고 자세한 건 우리 다 공부했었죠. 청약 일정은 이렇습니다. 상한제 아파트니까 3년 실거주 의무가 있고 이 실거주는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시죠? 3년 동안 유예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선물 드리는 4월 퀴즈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 한국경제신문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르떼, 2번 라떼, 3번 바닐라 라떼, 4번 라떼는 퀴즈 이런 거 만든다고 하면 후배들이 아이디어 내고 그랬는데 요즘 안 그러네. 고정 댓글에 있는 지코로미 주민센터로 오셔서 정답을 맞히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